장두식 작가입니다. 만물상 빈대의 글로벌한 기환이라는 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해 19살 때 가출한 현대 창업자 고 종주용 회장은 인천 부도 망노동판에서 일했다. 노동자 합숙소에서 묵던 그는 밤마다 빈대들이 달려들어 도무지 잠을 잘수 없었다. 그 빈대들이 나무 침상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걸을 보고 그 침상 네 다리에 세숫대야를 받치고 물을 부었다. 또 며칠 동안 잠잠하던 빈대가 다시 들끓었다. 빈대들이 세숫대야를 또 피해 벽을 타고 천장까지 올라가 밑으로 수직 낙하하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정 회장은 머리를 쓰지 않는 그 아랫사람들을 야단을 칠때이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고 했다. 그 사막의 여우라고 불린 그 독일 로멜 장군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나의 가장 큰 적은 빈대였다고 했다. 그 부하들이 친구를 햇볕에 말리고 옷을 끓이고 상충제를 사용했으나 쉽사리 그 잡히지가 않아 마지막엔 뭐그 침대를 불질렀다. 그 로멜은 자기 침대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도 빈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생각에 기뻐했다고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가 또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처럼 실제로 빈대로 인한 화재 사고가 적지가 않았다. 그 조선일보 기사 중에 1937년 8월 18일자에는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빈대를 잡으려고 그방 안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문 밖에는 모깃불을 피웠다가 불이 옮겨붙어 가옥 20여 채가 불타고 이재민 150명이 발생한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그 빈대약을 메고 다니면서 뿌려주는 그 행상인데 등장했다. 서민의 음식 빈대떡은 그 이름 때문에 달갑지 않은 오해를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다고 그 빈자떡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손님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빈대떡이라고 하는 그 얘기도 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중국의 전병을 빙자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흘러 빈대떡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납작한 그 빈대의 모양과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 빈대의 길이는 약 6에서 9mm 정도인데 자기 몸 부피에 자기 몸무게에 2.5에서 6배까지 피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모기보다 7배에서 10배 많은 피를 빨지만은 그 지능은 떨어져. 피가 잘 나오는 곳을 향해서 찾아갈 때까지 이동하면서 한 번에 수십 방씩 물어뜯곤 한다. 그래서 빈대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또 맹독성 DDT 살충제 도입으로 또 사라졌다가 요즘엔 해외 교류가 늘면서 10여 년 전에 다시 또 등장을 했다. 전 근대적 비이생의 상징이던 빈대가 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출몰해 사람들을 또 괴롭히고 있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빈대는 화학적 공격에 대한 저항력까지 길러져서 일부 살충제에 대해선 거의 무적이 적이 없다고 한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면서 파리나 런던, 뉴욕은 물론 서울에도 빈대 신고가 늘고 있다. 결코 반갑지 않은 그 손님이다. 또이 얘기는 박종세 그 논설위원이 올린 글이고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에 다닐 때그 60년대 그 중반에는 빈대가 진짜 너무 많았습니다. 그 겨울에 그 내복에 스물스물 그 기어가는 뭐 빈대도 있었고 그방 안에 한쪽 구석에서부터 기어다니는 빈대를 보면은 자꾸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빈대를 잡으면은 그 모기와 같이 피가 나오는 게 징그럽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살기가 좋아지고 그 이생적인 관념이 많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는 빈대가 뭐 수십 년 동안 또 없었는데 또 요즘에 그 빈대가 출혈한다고 하니까 예, 걱정이 앞서네요. 근데 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예, 빈대가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시골 같은 데는 빈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